Hi guys, welcome or welcome back. Today we'll be checking out one fact on Gangnam. Gangnam is their CEO, right? I think that's what I read. So yeah, it's a variety show. His show. He has a YouTube channel. But yeah,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It's my first kind of like variety show for all the members, obviously. Outside of Boys Planet, so I mean that was really a variety show. That was a reality show, survival show. So yeah, but let's get into it. Fish cake stand. Okay. 이거 집에 한두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전기. 어, 우리 집 왜 이렇게 전기 나가? 한번 나갔어? 이제 고칠 줄 알지? 우리 집 왜 이렇게 전기 나가? 한번 나갔어? 이제 고칠 줄 알지? 어, 약간 이건 약간 일본 오뎅 느낌인데? 어, 이렇게 약간 일본 만화에 나오는 오뎅. 어, 아무튼 뭐 오늘 오뎅 이제 춥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춥기 시작하니까 예, 오뎅이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오뎅이랑 사케를 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제가 사케. 예, drink it?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이거 흔적. 예, 흔적, 살인 흔적. Oh, we spilled it. 어떻게 이 따구가 됐는지 일단 설명드리면, 자 오늘 뜨거운 정수기로 아츠칸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와 준비를 했어요. 그 여기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해성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워, 차가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수기가 미주란 쓰고 나서 바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술이 나와. 근데도 화장실 들고 가서 막 드라이버를 열고 다 분해를 했어요. 근데도 왜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대체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냅두고 있습니다. 저게 시체 상황이에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아, 여러분. 그냥 술 처먹는 거잖아, 그냥. 중요한 날입니다. 예,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날일 수도 있는 제가 이제 큰일을 벌려가지고 아, 대표님 되셨던가요? 대표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돌 대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예능을 찍는데 여기가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30일 날 데뷔고 쇼케이스를 그날 해요. 예. 강남콩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자면 그 우리 리더가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인데 마스터입니다. 연예인 중에 제일 잘해. 야 마스터님이어가지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롤 하는 사람. 롤 하는 사람. 너 티 어디야? 다이아. 다이아야? 대단하네 그래도. 영입. 혹시 원픽트 할래?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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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보세요, 우리 애들이. 아이. 자식들, 자식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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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문 열어주세요. 자. 오. 어,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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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애들이에요. 넌 정말 좋겠다. 네 did such a good job with their debut album, man. It's so good. 있어? 준비했어? 만들었어? 아, 못 보겠어. 아, 진짜?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택팀. 안 맞잖아. 아예 안 맞잖아. 저희가 아직 팀 구호가 없어가지고. 그 구호? 만들어. MIB 때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MIB입니다. 목소리는 그렇게 깊진 않은데요. 아, 이 친구가 이게 미국 친구여가지고. 예. 인사, 인사, 인사. 예, 예.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MIB입니다. 아,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원팩트로. 안녕하세요, 저는 원팩트로. 저는 태그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성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술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술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감사합니다. 아, 제이 씨.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미. 아, 바로 마시는 거구나. 당연하지. 좋아. 또 저도 따라드릴게요. 자, 네. 손을 왜 이렇게 벌벌 떠는데? 야, 그럼 이상해지잖아, 내가. 제가 사실 진짜 이상해. 이상해지잖아. 다음부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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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좀 괜찮네. 아, 오니. 자, 쉬지 말자. 아니, 오뎅도 있잖아요. 아, 오뎅도 있어요? 오래 안 주시고. 저 오늘 뭘 배고파요. 준비했는지. 자, 오늘은 약간 일본이랑 한국 오뎅 섞어서. 오. 오. 어, 일본 오뎅. 일본 오뎅? 이거 알아요? 한팽? 이게 뭐예요? 핫팩? 핫팩 아니고 그거 붙이면 죽어요, 이거. 한팽이라고 일본 오뎅. 아무튼 우와. 뭐 제이부터 줘요. 제이. 어, 형. 감사합니다. 형부터. 응, 형부터. 우와. 어, 유부 주머니. 유부 주머니. 유부 주머니. 안 뜨거워서 다들 한 입에 먹으면 돼, 이거는. 맥주도 마실까? 맥주도 좋아요. 아, 빨리 얘기하지. 아, 맥주 좋아. 다 좋아요. I love all just casual eating and drinking. 대표님 그 술 오뎅 맞게 뭐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아니요. Not today. 저희가 한국어를 다 못해가지고 저 성민이 형 빼고 성민이 형 빼고 다 한국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태그가 원래 태국 출신이에요. 태국 출신이어서 oh, yeah. 얘도 한국말이 가끔 이상해. 얘는 태국말 하죠, 영어 하죠, 한국말 해요. 세계국어. 세계국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게 나갔을 때는 이미 너네 데뷔야. 어, 그래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원택인데. 너가 축하, 우리가 축하한다고 너. 자. Whatever, let's drink. 드셔. 오뎅. 응. 우와. 먹어 가볍게.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밤 안 먹었어? 네. 아, 얘는 이제 또 어제 뮤직비디오 중에 살 빼려고 또 안 먹어가지고. 저희 오늘 처음으로 입으로 들어간 게 한팩. 어우. 맞아요, 맞아요. 제약의 대표. 너네끼리 술 마셔? 아니 저희 거의 못 마시죠. 뭐해 맨날? 너네 뭐해 맨날? 저희 롤해요. 롤해? 너네 롤 못하잖아 잘.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저도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됐어요. 왜 시작하게 됐어요 갑자기? 원팩트 때문에요. 당연하죠. 원팩트 들어오면 무조건 롤 해야 된다. 얘네 숙소 거의 PC방으로 만들어놨어.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 얘네 숙소 원래 거실 되게 넓었거든요. 어. 여기 소파가 끝쪽에 묶고 텔레비가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넓었는데 거실이 그 소파를 거실 중간으로 밀어버리고 한 공간에다가 PC방을 만들었어. PC방, 거실이 PC방이야. 아 진짜로 제대로 된 PC방처럼 만들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새는 롤이 중요합니다. 맛은 괜찮나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 어 안에 뭐? 하나 먹네. 에? 뭐라고? 제 뭐라고? 하나 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되냐고? 어 하나 더 줘. 줘. 배고파. 우리 제이가 제이한테 마음이 좀 가. 외국인이라. 아무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이님은 혼혈이시지만 한국 혼혈은 아니시잖아요. 혼혈이야 너? 네. 그 부모님도 혼혈이에요. 그 아버지는 네. 헝가리랑 아일랜드, 어머니는 필리핀이랑 중국이. 저 적응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렇죠. 저는 처음 왔을 때 저만 한국어를 못했고 그때 혼자 아니었는데 엄청 외로웠어요. 아 혼자 나도 이해 갑니다. 나도 이제 좀 말이 안 통했으니까. 근데 지금 좀 하네, 그치? 네. 5년? 네. 사실 그 K-pop 덕분에 뭐 노래하기를 시작했어요. 원래 드러머였는데. 네. 에? 드럼 쳤어? 15년 동안 했어요. 드럼이었어? 네. 나 밴드 보컬이었어. 밴드 보컬이었어. 진짜요? 어, 진짜 뭐야? 마음 속부터 진심을 하이타치 하려 그랬는데. 야, 여태까지 아이돌들 많이 찍었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다 얘네. 너네 너무 힙합이야. 힙합이요? 너네 약간 힙합이야. 너 나랑 좀 비슷한 게 짜증나. 너 MBTI 나랑 똑같잖아. 맞아요. 너 얘네 숙소 가서 더럽히잖아. 나랑 똑같아 그래서. 아 저는 안 더럽힌. 아 그래? 아니. 아. 어디 얘네 숙소는 어떻게? 모함이야 모함. 진짜 어. 진짜 더러워. 이게 상황 보는 것 같아. Someone spilling the tea. 성민님은 오디션 프로에 출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We have to talk about sad times. 오디션 전략이다 전략. 오디션 프로 3개 나왔거든요. 에? 뭐? 데뷔 프로그램이 서바이벌이었고 데뷔하고 나서는 로드 투 킹덤을 나갔었어요. 이제 보이즈 플레이스.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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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forgot. I forgot. 세 번이나 빡센 걸 했네. 그쵸.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다 거의 한 최종쯤에서 울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 보이스 프라네? 보이스 프라네 제일 힘들었어. 진짜 아, 장난 아니었어. 왜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근데 너가 제로 베이스와 네. 아홉 명까지잖아. 네. 너 10등이잖아. 네. 어땠어 떨어졌을 때? 좀 아쉬웠죠. 아쉬웠지. 근데 시간 좀 지나고 나서 그런 마인드 생겼어요. 그 98명 중에 10등 하는 게 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네. 진짜 대단하지. 그래서 너 몇 등이었어? 98등이요. 시작하기 전에 그 나가가지고 바로 나갔잖아. 그 나가가지고 퍼펙트 캐스팅 제안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선민이는 Honestly, the way it worked out. 아, 그쵸. 그치? 저는 사실 성민이 제일 뭐 깜짝 놀란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배우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어, 나 강남 이러는 거예요. 저도 어, 나 강남이야. 내일 만나자. 무슨 야 외국인 사기꾼도 아니고 씨. 야 근데 나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해서 다음 날에 미팅을 했어, 그지? 바로 다음 날에 미팅했어요. 미팅했지, 그지? 했는데 바로 이제 설득을 했어요, 저. 자 아무튼 저희 또 짠하면 안 돼요? 얘네 지금 먹을 때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이, 줘. 미니 앨범 한번 할까? 네. 저희 미니 앨범 이번에 나왔어요. 박수 일단. 일단 이제 너네한테. 앨범은 사실은 이 친구가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설명해줘요. 제가 원팩트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네. 미니 앨범 모먼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Yeah. 네. Yeah. 저희 데뷔곡 좋겠다는 이제 상대방에게 너는 무엇을 해도 너의 편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5곡 만들었어요. 5곡만. 근데 사실은 나는 너가 계속 좋은 노래 만드니까 It's so impressive. 그 처음부터 만약에 잘 되면요? 너네가 원하는 거 하나씩 다 해줄 순 없고 아, 다 같이 모아서 하나 정도는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차요. 차? 막 던지네 지금. 전 노트북이요. 노트북? 아, 새로운 노트북. You should have limited before asking them. 진짜요? 이거는 뭐? 저는 인형 하나만 사줄게. 와 진짜 나 쓰레기 만드는 네, 건데 이건? 너무... 자 한번 물어볼게요. 넌 뭐 갖고 싶어? 저는 응. 마음만 받을게요. 네. 근데 그 이게 노트북은 사 노트북이 진심이 아니야 얘 완전 진심이네. 자 저랑 제이는 좀 대화를 나누고 있을게요. 아 그래요? 해달라고 한 대표님 칭찬 쥐어짜기 시간. 쥐어짜기? 쥐어짜봐. 쥐어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코멘트 좋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대표인데 되게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냥 다른 회사였으면은 컨펌을 거쳐서 오래 걸렸을 거를 대표님한테 전화 걸어서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어? 해? 하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제가 곡을 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전적으로 맡겨주시는 거지. 저희 말 잘 들어주세요, 되게. 그런 거에 되게 고맙고 해 하고 다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깜짝 놀래네. 얘기했으니까 진행해야 되는. 저는 대표님한테 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잘하고 있어로 하면 좋아하더라고. 아무래 잘하고 있어. 그것만 기억하잖아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가 대표님을 믿는 만큼 대표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네, 감동이에요. 마무리 좋은데요? 멤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좀 불만인 부분이 디스 타임. 오케이. He's so excited. 자 좋아요 성민이. 야 내가 제일 많이 전화하는 친구. 칭찬이 가다.
저한테 제일 연락을 제일 많이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연락이 좀 피드백이 많아요. 너네 왜 이거 안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해가 가. 왜냐면 내가 얘한테 칭찬을 많이 안 했어. 왜냐면 얘가 소통이 제일 잘 되니까 얘를 믿고 얘한테 많이 얘기했지. 그래서 거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니까 얘가 뒤에서 받쳐주는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전화를 많이 해. 태근님은 강남님이 완전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죠. 저랑 비슷하잖아요 성격이. 고집이 세죠. 근데 어떤 부분에 내가 너한테 고집이 센 적이 있어요? 초반에. 아 초반에 곡 셀렉할 때 이걸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저도 이제 반대 입장으로 똑같이 했죠.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더 오랫동안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겼죠. 그렇죠. 에스. 아 그 아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면 이제 버카가 있어서 버카로 밥을 먹고 이랬는데 강남 대표님이 근데 한 달에 한 식비 100만 원이면 되지?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근데 100만 원에 다섯 명 기준. 그럼 요즘 물가에 사실 한 사람당 한 만 원 정도는 나오잖아요. 다섯 명이니까 5만 원. 하루 두 끼 먹으면 10만 원. 그러면은 30일이면 3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밥이 많이 들어올 줄 몰랐죠. Yeah. I mean that comes with being a CEO for the first time, right? So much stuff. 보냈었거든. 네, 얼마 벌었어? 200만 원씩 보냈어 거의. 왜? 얘라면서 막내? 보냈었거든. 네, 얼마 보냈어? 200만 원씩 보냈어 거의. 200만 원이라고요? 200 정도 보냈어. 얘다음에 저번 주에 또 100만 원 보냈고. 저번 주요? 저번 주에 얘 100만 원 보냈어. He knows them. He's like, we need to save money. 얘들아, 노트북 좀 가져라. 아직도 노트북 얘기를 해. 되기 전에 좀 예능 처음이기도 하니까 준비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좋아. 거짓말 감지기.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샌드박스는 좀 전기를 올려놨어. 리액션 달라. 진짜요? 전기 알러지 있는데. 아 재밌겠다. 이거 처음이니까 네. 강남님이 먼저 좀 보여주신 예능 선플했어. 와. 예능 선플. 예능 선플. 나는 여기 있는 멤버 중에 단 둘이 있으면 숨 막히는 멤버가 있다. 아니요. 누구예요? 너무 아픈데? 요 세 분 중에 그렇게 숨 막히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예 없죠. 제이 없어. 제이 없어요. 제이 제이라고요? 아예 없어. 제이 없대. 되게 우리는 따뜻하고 진짜 좋은 숨 막히는 멤버가 없지. 성민이 형 갈까요? 성민이 한번 해볼까요? 성민이 저 너무 무서운데요. 제이를 싫어하냐? 좋아하지. 나는 강남 대표님 연락처를 차단하고 싶다. 하나 둘 셋 노. 노. 저는 맨날 전화도 좋아요. 아 새벽에 전화 오는데 말을 더듬으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특히 엄마. 오. 아 왜 사는 건데? 에이 그거예요 그거. 소리가 많이 다르네. 진짜로. 질문해주세요. 저 아니 형문을 줘요. 질문해주세요. 강남이 대표님을 믿고 있다. 어때? 100% 믿고 있다. 네. 네. 거짓말 같은데. 완벽이다. 해체. 연기야 연기. 뭘 연기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아 제이가 강남 대. Immediately leaning into him like sorry. 믿고 있다. He doesn't need to answer that. 근데 여기서 정 나오면 좋은 거죠? 아 그치 그치 전기가 나오면 좋은 거지. 그렇죠. 아 근데 반대로 묻고 싶어요. 어때요 친구들? 각각의 매력이 있는 거.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왜 그래? 저희 진심이다 이제. 여쭤보자. 좋은데요 좋은데. 벌써 삼나는데. 나는 오늘 촬영이 만족스러웠다. 아 예! He's like, please. Oh, yeah. He looks so nervous. 너무 긴장하셨는데. 흘려주신 걸.
아, 왜 이렇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거 흔들리시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길다고? 아니 너무 길다. 아니 저렇게 죽이다. 야 엔딩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도 그거 말 너무 긴데? 지금 야 아, 뭐야? 자 끝. 하나 둘 셋. 하나 그만해 너. 그만해.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원팩트였으니까. 오! 지금까지 원팩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팩트였습니까? 어 마이 갓, that ended so abruptly. What? That was fun. I can't wait to see more of their personalities. Especially the guys I don't know. Especially Tak, but also I don't remember much of Songmin on the show, so yeah. Alright. I wanna check. Okay, I just wanted to check because I've definitely heard Gangnam's name before, but first of all, I mean, I'm sure there's plenty of people in Korea by that name, but yeah, I think him being an artist himself in the past and being in a group, I don't know, I always feel like when I hear that a CEO was an artist or still is, I don't know, I mean,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you're a good CEO, but I feel like they at least understand the passion and what it takes to be on stage and everything, so... Excuse me, so I always feel like I have a better feeling about how the sketches are gonna go and how much they have to work and that... Does that make sense? Yeah, but he seems great. Yeah, it was so much fun. I love the whole lie detector section. It was so cute. Tucked up his lie. And Jay, alright. Nope, I don't.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 bye.